완전 습하기던데. 안녕하세요. 명품 옷수선입니다. 개인 교습 특강. 오늘은 소매 기장 올리기, 자켓 소매 올리기, 기장 소매 올리기 해볼 거예요. 근데 이제 여름 자켓들은 이렇게 구멍이 성성 나가 있죠. 네. 이런 것들은 보통 소매 자켓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박음선으로 되어 있어요. 보면 트임이 없죠. 애주름 분량이 없어요. 말하자면 자 이렇게 애주름 분량이 없이 이렇게 소매가 되어 있어요. 보통 여름 자켓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또 다른 경우도 있죠.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자켓은 같은 여름 자켓이라도 내주름으로 되어 있죠. 우라가 없어. 똑같이 여름 옷이라서. 네. 자 이거는 다음에 해보기로 하고 우선 쉬운 것부터. 자 일반적으로 트임이 없는 자켓, 말하자면 내주름이 없는 자켓 소매 올리기 해볼게요. 네. 자 잘 보고 따라 하시고. 자, 자 이런 걸 할 때는 먼저 자 먼저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가 살펴봐야 돼요. 그죠? 그러면 보면 자 단추가 어떻게 달려 있는가를 잘 봐야 되겠죠. 단추를 다시 달아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럼 단추가 이 간격이 얼마나 올라가 있는가를 분명히 체크를 하세요. 그죠? 체크를 하고 이 선 따라서 단추가 어떻게 달려 있는가도 봐야 돼. 이건 단추를 뜯고 다시 달아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단추도 달 때를 보면 이렇게 곱하기로 이렇게 단추가 달려 있는 거 있고 일자로 달려 있는 거 있어요. 근데 이거는 곱하기로 달려 있네요. 그럼 이대로 해줘야 되겠죠. 단추 달 때도. 자 이런 것도 보고 관찰하고. 엄마다 달라요. 네. 근데 보통은 일자로 달려 있는데 이거는 곱표로 달려 있네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기장을 얼마 올리냐면 이렇게 지금은 손님들 옷을 입혀봤을 때 여름복 자켓 같은 기장을 길게 안 입죠. 기장을 길게 입으면 촌스러워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면 자 기장을 한 단에서 좀 반쯤 올라왔네요. 자 보통 단이라 그러면 이 속에 들어가 있는 시접을 단이라 그래요. 치마단 한 단 올려주세요. 두 단 올려주세요 하는데 이 단이 얼마만큼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그 단을 이야기하겠죠. 똑같은 단은 아니에요. 그죠? 네. 안에 들어가는 시접이 똑같지 않다 이 말이죠. 어떤 네. 그 치마는 넓게 들어가 있고 또 이런 것은 작게 들어가 있는 반면에 우라가 들어있는 옷은 좀 더 넓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단은 그, 이, 자, 그 옷이 만들어진 밑에 단을 단이라 그런다는 거 들어가 있는 시접을. 네. 그래서 이거는 한 단보다 조금 더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여기가 선인데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죠. 네. 자 그러면 이만큼 올려줍니다. 자 한 단을 이야기 안 해도 자 자로 재야 되겠죠. 네. 이 단이 얼마만큼 있는가. 자를 항상 끝에를 여기다 대세요. 초크하고 이렇게 이렇게 대세요. 정확하게. 그럼 1인치 4분의 1이네요. 그죠? 네. 1인치 4분의 체크라고 핀을 빼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단추를 다 뜯어야 돼요. 이거는 이만큼 올라가서 박음질 돼야 돼요. 단추가 다 다시 변동사항이 돼야 돼요. 원래 이제 뜯고 나서 다시 이대로 달아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여름 자켓 소매 기장 올리는 방법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칼로 뜯을 때도 몸판 쪽으로 칼을 대면 안 돼. 옷이 잘라지면 절대 안 되거든. 단추 달 때 조심해야 돼요. 네. 단추 쪽으로 살짝 칼을 넣어서 실만 약간 끊어주는 형식으로 이렇게. 천이 대면 안 돼. 천이 잘라지면 무너져야 된다고요. 이렇게. 네. 이렇게, 이렇게 해서 뜯어내고. 어쨌든 단추는 다 뜯어야 돼. 그래야 다시 일정한 간격을 맞춰서 달아줘야 된다고 하죠. 자, 그러면 단추를 다 뜯기 전에 이거는 기장에서 조금 많이 내려와 있네요. 단추가 보통은 한 요만큼 정도 올라가요. 단추 끝이. 근데 이걸 네 개 달아주는 거고 여름옷이라 좀 내려왔나 봐요. 그럼 이렇게 해주면 돼요. 보통 여기는 1인치 4분의 1 정도 올라가서 단추가 달린다 생각하면 기본이다 생각하고 그것을 머리에 딱 인지시키면 돼요. 네. 1인치 4분의 1 올라가서 단추가 달아준다 끝에서. 근데 요거는 1인치밖에 안 올라갔네요. 끝이 단추 끝이. 이렇게 해서 단추를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뜯어주세요. 이렇게 뜯었어요. 그죠? 뜯고 단추를 이제 정리해서 다시 놔놓고 단추는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네. 단추를 넣는 통은 항상 여기다 준비해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거 실을 뜯고, 이거 기계로 다른 거죠. 우리는 손으로 달아줘야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이것도 이제 실을 뜯어야 돼. 이 분량만큼 하려면. 자, 이렇게 해서 기장을 먼저 세야 되겠죠. 똑같이 기장을 재면 돼. 이렇게 지금 단추가 이렇게 달리고 이쪽에 좀 똑같이 선상을 이렇게 놓고 소매가 좀 다르죠. 포개도 되는데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똑같이 1인치 4분의 1 간격으로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그리고 소매는 원래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이렇게 약간 직각으로 돼요. 기장이 끝이 일자가 아니죠. 이렇게 일자 되면 뒤쪽에 올라가. 그래서 소매는 항상 이 직각, 복숭아뼈가 있는 이거를 이거 직각으로 이렇게 소매 기장이 내려가요. 항상 양복 소매나 자켓 소매는 다 그래요. 그래서 일자가 아니에요. 일자 되면 뒤쪽에 올라가 기장이. 그래서 항상 이렇게 자켓은 티는 안 그래. 자켓은 항상 이렇게 직각으로 이렇게 내려온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이런 소매는 별로 표시가 안 나지만 예주름으로 되어 있는 소매는 더 표시가 많이 나죠. 그리고 이런 것으로 볼 때는 표시가 안난것 같지만 체크무늬로 보면 확연하게 표시가 나죠. 내려와 있다는 거를. 자, 이것도 보면 이천 결이 요거예요. 이 금따라. 그렇죠? 근데 직각으로 이렇게 내려와 있어요. 우리 눈에는 이거를 잘 분별이 안 되지만 그렇게 재단이 돼 있어요. 이것도 약간은 그렇게 돼 있죠. 근데 체크 같은 걸 보면 확실히 확연히 딱 드러나죠. 그런 게 천을 놓을 때 일자선에서 직각으로 4분의 3 정도 내려와 있다는 거. 소매 팔꿈치 쪽이 이쪽이에요. 복선시 있는 쪽이 뒤쪽이. 그래서 이제 그거를 기본적으로 알고 소매 기장을 항상 고쳐줘야 돼요. 그래서 다리미로 꺾었을 때도 그게 약간 일자 같네. 그럴 때는 항상 뒤쪽을 살짝 내려주는 쪽으로 기장을 꺾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기장을 이렇게 체크를 했어요. 그다음 다시 뒤쪽에도 이렇게 체크를 해줘요. 이렇게 똑같이. 이제 뜯어야 되겠죠. 자, 한쪽 뜯어보세요. 이런 거는 잘 뜯어야 돼요. 자, 이렇게 놓고. 야, 잘하는 사람들은 자신 있으면 칼로 뜯지만 이러는 거는 어때요? 이 시접이 이 안으로 들어가야 줘야 돼. 뜯어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자신 없으면 송곳으로 뜯어야 돼요. 그리고 초보들은 칼을 맡기지 않아요. 원판 자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칼을, 우리 같은 경우는 칼을 자를 때 이렇게 딱 붙이고 원판을 들고 한쪽을 들어요. 들고 딱 당기고 칼이 나가는 이 선을 따라서 이렇게 뜯는데, 잘못하면 얇은 걸천 뜯으니까 조심해서, 자신이 없으면 언제나 송곳으로 뜯어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어려운 부분들은 무조건 칼로 들이대면 안 되고 살살살 길에서 살 달래가면서, 안돼 꽁꽁 박히는 도매대가 있는 데를 막 칼을 이어서 찔른다 그러면 안 돼. 살짝 들어서 실밥을 살짝 끊어주면서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렇게 해서 다 뜯어졌어요. 그럼 제가 뜯을 테니까 이렇게 해보세요. 이런 거칼 들어가기도 어렵죠. 얇아서. 잘못하면 실수한다. 우리도 실수하지. 칼을 들 때는 항상 칼집이 좀 들어가도 흠이 없을 자리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데는 칼집에 흠이 들어가도 치접이니까 괜찮잖아요. 그런 데를 먼저 해서 벌려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놓고. 아, 진짜 가늘다. 이런 처럼 좀 어려워. 얇다. 그리고 엄청 더 얇은 것도 있어요. 그 여름에 바람막이 같은 거는 실인지 천인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간지도 모를 만큼 얇아요. 이한 겹이 포개서 접어서 박아졌는지 이거 아닌지도 모를 만큼 얇은 것도 있어요. 그런 건 절대 칼로 하면 안 돼. 아무리 고수라도 그런 건 실밥을 들어 살살 빼내야 돼, 송곳으로. 이렇게. 수선은 뜯는 게 시간 많이 걸리죠. 어떤 사람은 여기다 아예
못 질러서 집게 있잖아. 딱 힘 센 거. 집게. 힘 센 거. 아, 그 집게로 딱. 딱 물려놓고 당겨서 한다 그래. 그것도 괜찮아. 응. 한번 시도해볼 일이야. 안 그러면 맨날 이렇게 하니까 배가 나와 자꾸. 배로 힘을 줘서 평생 뜯는다 생각해봐요. 많이 뜯는데 여기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 뜯었어요. 뜯었으면 우리가 바지 기장 해봤죠. 바지 기장. 바지 기장, 기장 할 때처럼 똑같아요. 이것도. 이거 자켓 중에서는 손목을 최고 쉬운 거예요. 단추가 안 달렸으면 더 쉽겠죠. 단추 안 달아주니까. 이만큼 4분의 3 정도 시접이 들어가 있죠. 그러면 또 한 겹이 또 들어가 있죠. 4분의 3이. 이렇게 넣어줘도 괜찮은데 우리가 이거를 정의하고 박을 때 힘드니까 우리 똑같이 이렇게 해주는데 그런 방법을 항상 하면 돼요. 그래야 만약에 짧았을 때도 내줄 수 있는 여유 분량이 있고 얇은 건 한 겹이 안전히 들어가도 괜찮아요. 없을 때는 이렇게 조금만 들어가도 돼요. 우리가 박을 때 조금 힘들죠. 그 시접을 맞춰서 박아야 돼요.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이거 다 펴야 되죠. 이렇게 다 안 펴도 되는 게 시접 들어간 만큼 이만큼 시접 들어갈 거죠. 넓이가. 그러다가 또 이만큼 들어가죠. 그럼 이 시접만 나눠서 자른 거예요. 제가 처음 할 때는 이렇게 꺼갖고 하라 그랬어요. 그죠? 이렇게 꺼갖고 해요. 처음 할 때는. 그냥 이제 익숙해지면 안 해도 되죠. 이 시접보다 약간 작아야 되죠. 접어지면 두꺼우니까 여기가. 약간 작게.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냥 박을 거예요. 이렇게. 미싱에서 그냥 할게요. 그러니까 미싱에 가봅시다. 이것도 역시 처음에 할 때 어려우면 접어갖고 해도 돼요. 그러나 내가 굳이 안 접어도 조금만 속달되면 괜찮아요. 통이 좁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 접었으면 다 이만큼 됐죠. 들어갈 시접을 딱 잡고 그 다음에 이렇게 딱 이렇게 한 겹 더 집어넣었죠. 넣고 이거는 이제 여 밑에 쪽에서부터 해야 되겠죠. 여기 시접 두꺼운 조금만 잘라냅시다. 이 안쪽에 이거 너무 두꺼워. 이렇게 해서 그럼 얇아지죠. 그럼 편해지잖아요 옷이. 그래서 이렇게 해서 들어갈 분량만큼 이렇게 접었어요. 이렇게 그죠? 접어서 바늘을 딱 꼽아. 이렇게 실은 갈아 끼워놨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꼽아 놓고 지금부터 박기 시작하면 안 돼. 자리를 잡아야 돼. 이 시접이 꼬이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딱 이렇게 촉구 선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딱 잡고 여기까지 일정하게 이렇게. 이건 스테치가 디자인으로 들어가요. 이런 거는 그래서 이 시접을 바로 반듯이 이렇게 이렇게 해줘야 안에 밖에 선이 반듯하죠. 이렇게 해서 박아준 선으로 다 들어오고 도매시켰어요. 도매시켰어. 이제 이렇게 됐죠. 자, 반드시 박아줬어요. 그죠? 일정하죠. 시접이 그렇게 중요해요. 시접 안에 넣는 게 이렇게 다리미로 안 잡아도 될 만큼 정확하게 깨끗하게 되죠. 그럼 한쪽 더 해볼까요? 그럼 이렇게 해서 이거는 이것도 역시 소매 안쪽 쪽에 이 악기 쪽이라 그러죠. 옆선 쪽. 이 절개선 이 가운데 뒤쪽 선을 하면 안 돼. 이거는 밖으로 나오는 선이에요. 안쪽 선. 그거를 악기라 그래요. 근데 옆선 하긴 하면 좀 옆선 하기 좀 그러는데 악기라 그러면 말이 편한데 그 일본 말이라고 잘 안 쓰죠. 안 쓰려고 얘를 쓰죠. 그래서 이렇게 역시 똑같이 접어준 만큼 이렇게 접어보세요. 이렇게 촉구 표시해준 만큼 딱 바늘을 꽂고. 스타트가 중요하죠. 딱 이렇게 해서 바늘을 딱 꼽아. 이렇게 딱 꽂고 이제 처음에는 앞쪽에서 이렇게 쑥 돌아갔지만 단지 반대로 돌아가죠. 응? 우선 항상 그래요. 바지를 하든 상의를 하든 이제 뒤쪽 소매부터 들어가잖아요. 짧은 거 이래요. 아까는 길이가 긴 거 앞쪽에부터 이렇게 앞에서 뒤로 넘어갔지만 이건 이제 뒤에서 앞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 시접을 정확하게 보세요. 그리고 손을 잡고 있죠. 이거 움직이지 못하게 벌써 손가락들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까지 움직이지 않게 딱 안고 박을 수 있도록 딱 도매를 시키고 그 다음에 이것도 하다가 중간중간에 하면 이 선이 꼬부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완전 여기서 다 잡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팽팽히 당겨서 여기가 꼬부라지지 않도록 손으로 딱 고정시켰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손가락을 그대로 누르고 손가락 여러 개 일하죠 지금.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일하는 거예요. 또 다른 손가락 받치고 손가락 일 엄청 많이 해요. 자 이렇게 손가락 평생에 우리 손가락도 일 엄청 해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면 여기까지 왔죠. 제자리로 들어왔어요. 자 한 가지 여기서 실이 막 엉키잖아요. 이런 거는 이제 떡진다 그러는데 이걸 안 하려고 하면은 이 실을 충분히 빼서 이렇게 뒤로 돌려주고 시작하면 이 실이 밑으로 안 들어와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박는 거는 끝났어요. 최고 간단하죠. 자켓 이런 소매도 많아요. 그리고 겨울에는 이제 우라가 들어가죠. 우라가 들어가는 건 그때 해보기로 하고 지금 안 들어가는 거. 자 그 다음 이제 다리미로 달아서 단추 달기를 해볼게요. 자 모든 옷은 자 이렇게 안쪽에 붙어 달린다 그랬어요. 철칙이에요 이거는. 안쪽에서 이렇게 달려요. 이렇게 이렇게 안쪽에서 먼저 다려줘야가 다림선이 고와요 이렇게. 자 벌써 안쪽에서만 다려줬어도 이렇게 선들이 이렇게 이쁘게 나왔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소매 다리는 것도 자켓 다리는 방법도 알아야 돼. 그러면 이제 소매를 이제 부분적으로 이제 다리는 것만 소매 다는 거 다리는 것만 이제 오늘 일러줄게요. 네. 남중에 자켓 다리기 한번 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다려 이렇게 안쪽을 이렇게 이 악기 쪽이죠. 악기 쪽을 최소한 편하게 이렇게 펴놓고 이렇게 소매까지 이렇게 다려요. 여기 주름 누르지 말고요. 주름 누르면 절대 안 되죠. 자, 우리 이제 요거 다리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옷을 다려줘요. 이렇게. 그러면 이것도 역시 처음에는 넓은 쪽으로 이렇게 오죠. 넓은 쪽. 말하자면 앞에서 뒤로 돌아가는 쪽이 먼저 왔잖아요. 난중에 다리는 거꾸로예요. 반대편을. 그럼 또 이렇게 한쪽 더 다려. 악기선에서 이렇게 다렸어요. 그죠? 그 다음에 다시 그대로 이렇게 뒤집어. 그럼 뒤쪽이에요. 이거는. 그죠? 선배 뒤쪽 보여요? 네. 그럼 이렇게 보이죠? 자, 소매 뒤쪽 그렇게 이렇게 다렸어. 그럼 끝까지 다 다렸죠? 다려졌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마무리예요. 그 다음에 이 절개선, 뒤쪽에 절개선 있죠? 절개선을 이렇게 펴고, 이렇게 펴고, 여기를 이렇게. 자, 이렇게 하는데, 자, 여기는 단추가 달릴 자리예요. 그죠? 단추 달릴 자리만큼만 손으로 다리미로 눌러주고, 여기는 누르면 안 돼. 아까 한 번 다 다렸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마무리 하는 거예요. 소매 모양 내는 거. 이렇게 해서 양쪽 다 누르면 안 돼. 여기만 눌러주고 여 끝에만 이렇게 눌러주고 단추 달 분량만 이렇게 시접이 넘어오지 않도록 뒤쪽 소매가 넘어오지 않도록 이렇게 눌렀어요. 보면 이 소매가 이쪽 선이 이쪽으로 안 넘어왔죠. 네. 이쪽으로 넘어오면 보기 싫죠. 네. 이렇게 안 넘어오겠다 이렇게 다리고 그러면 소매가 이쁘게 착 떨어졌어요. 이제 됐어요? 네. 다리는 거 안 다리고 천지딴판이죠. 기본적으로 이건 다리죠. 소매를 고쳤기 때문에 뭐 이런 데까지 다 안 다려줘도 되는데 그래도 올 때는 기본으로 조금은 다려줘요. 이제 세세하게 다려달라 그러면 그때는 이제 다림질 값을 받아. 뭐 보기에 구견인 것만 살짝 다려준다 이런 게 이제 서비스를 해주는 건데 손님들이 다리미를 요구할 때는 다리미자를 받아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단추 달 거예요. 그럼 한쪽 더 다려볼까요? 그냥 했으니까. 자, 이걸 하고 나서 실습을 할 거예요, 이제. 자, 이거 이렇게 해서 안쪽 먼저 다린다 그랬어요, 이렇게. 안쪽 먼저. 모든 옷은 다림선은 항상 안쪽부터 다려주세요, 바간선은. 내가 미식으로 박았다. 이럴 때는 전부 다 안쪽에서 이렇게 먼저 다려줘야 돼. 자리를 딱 잡고 안정을 시켜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렸으니까, 이제 아까처럼 이렇게, 아까처럼 아끼지. 응? 옆선을 이렇게. 손으로 반드시 펴서 구겨지지 않을 만큼 이렇게 될 수 있는 만큼 손으로 이렇게 펴는 거예요. 이렇게 다리미가 갈 수 있을 정도로 길을 만들어주는 게 손으로 이렇게 해서 이건 자켓 소매 다리는 방법이에요. 전체 다릴 때도 하겠지만 이렇게 단추를 이렇게 다린다. 그럼 다렸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또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나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돼요. 어쨌든 이번에 뒤쪽으로 해봅시다. 그럼 이렇게 뒤쪽으로 또 다렸어. 그죠? 절개선이 여기 있죠? 이 절개선 네, 허리 1.5cm만 줄여주세요. 줄여달라고요? 네. 1.5cm 네. 네. 내일 오세요.
저녁도 없게 저녁에. 그러세요. 줄여주는 거예요. 네. 자, 나중에 허리 줄이는 거 해보자고요. 자, 이렇게 해서 다렸어요. 한쪽 다렸어.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뒤집어서 아까 두쪽 다 다렸죠. 저 손님이 헷갈리는데 그 다음에 이 절개선 있죠. 절개선 여기 다리는 게 중요하다. 이게 지금 정전기가 이래서 붙는데 자 똑같은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안 다려도 여기는 다 다렸어요 한번 그죠? 네. 그럼 이 선 단추 다릴 수 있는 정도만큼 이 선 이 뒤쪽 선이 앞으로 안 넘어오게 앞선이 약간 뒤쪽으로 넘어가게 이렇게 보이게 뒷선이 넘어오면 지저분하죠 옷이 응? 네. 그럼 선이 이렇게 들어가게 꺾이면 선이 이렇게 꺾어지게 이렇게 자 선이는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앞판 사람한테 보이는 직선이에요. 그러면 단추 달만큼만 이렇게 눌러줬어요. 그죠? 자, 이렇게 해야 여기가 이렇게 눌러져야 소매가 고정이 되면서 착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소매가 다 올려졌죠, 이제. 단추 달리면 나왔어요. 그럼 단추 달아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단추 떼는 건 여기 있어요. 그러면 바늘에 실을 한번 끼워보세요. 네 겹으로. 저도 네 겹으로 낄 거니까. 자, 똑같은 실을. 그러면 이거 갖고 연습을 한번 해보고 이거 8호예요 선생님? 네 8호예요 8호 아니면 안 쓴다 그랬죠? 루비하고 안 맞아 그 네올이 들어가요? 어? 네올이 들어가요? 가늘던데 안 들어갈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한번 실 끼워봅시다 그럼 이게 지금 권색실 하늘 끼우기도 힘들더라고요. 어, 힘들어요. 그래서 가끔 영상에 비칠 때 하나, 두 개는 돼야가 뭐 그걸 끼울 수, 양쪽 달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럼 두 개를 끼웠어요. 가위로 잘라 건 절대 안 들어가요. 이거 끝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넣어주세요. 들어갔죠? 이 8번 바늘에 이 두 겹이 잘 안 들어가. 그래서 어떤 사람도 내보고 이렇게 하지 말라 그러는데 우리는 바늘 얇은 거 쓰기 때문에 이렇게 이게 많이 보고 있으니까 더 안 들어가려고 그러네. 들어갔죠? 네. 이렇게 네 겹으로 이 정도는 돼야가 바늘 단추 8개를 달 수 있어요. 8개 달아야 돼요 우리 그죠? 이렇게 해서 자르고 전에는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이게 다 초잖아요 초 초로 이렇게 하고 천이나 종이에다가 이렇게 놓고 이렇게 천물이 이걸로 들어 그래서 실이 얽히지 않죠 깜깜하게 되잖아요. 옛날에는 이렇게 썼어요. 근데 지금은 저 이렇게 안 쓰고 그냥 손으로 그냥 슈퍼 넣고 쓰죠. 그럼. 이렇게 다렸어요. 그죠? 빳빳해졌죠? 단추 달다 실이 엉키면 다시 끊고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건 너무 긴 것 같아. 너무 길면 단추 달 때 상관없죠? 자 이렇게 하고 단추 다는 방법이에요. 자 매듭을 지었어요. 자 이거는 고표로 단추가 달려 있었다 그랬죠. 네. 단추 달 때는 이렇게 밑에 먼저 한 개 끼고 고표로 끼고 이렇게 해서 실 가운데다 바늘을 끼우고 끼워서 이렇게 단추를 이렇게 고정시키고 이제 지금부터 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잡고 자 여기 정도 올라가 있었죠. 그러니까 보통 1인치 4분의 4분의 1 정도 올라가서 달면 된다 그랬어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줘도 돼요. 네. 이렇게 항상 그렇게 기준을 완전히 정하세요. 그냥 이렇게. 그 다음에 요 바늘, 아까 볼 때 단추가 달릴 때 요 끝을 안 넘어갔었죠. 이 사이로 8분의 1 정도 놔놓고 끝이 이렇게 되게 이렇게 단추가 이렇게 달렸다 이 말이죠. 하나, 두 개, 네. 세 개, 네 개. 이렇게.
이 끝이 나란히 이렇게 단추가 이렇게 잘 고정시켜줘야 돼, 이렇게. 이렇게 하면 연례대로 달아지는 거죠. 카메라에 더 비추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달아볼게요. 자, 하나씩부터 달아야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단추를 이렇게 달아요. 이렇게 달면 이게 딱 선으로 딱 고정을 잡고 다시 또 이렇게 또 여기서 이렇게 네개 파죠. 두 번씩 가는 거예요. 단추는 그럼 한 번만 더 가면 이제 네개 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자 이렇게 잡고 여기는 굳이 매듭을 다시 안 지도 돼요. 다시 바늘 뒤쪽으로 이렇게 넘겨서 단추 달 자리에 이렇게 딱 이렇게 해서 자, 한개 달아졌어요. 그 다음 이게 또 움직이지 말도록 이렇게 실을 한번 감아서 이렇게 고정을 시켜줘도 괜찮아요. 이제 실이 엉키지 않도록 이렇게 고정을 시켜주세요. 그러면 이제 이 단추는 완전 고정됐어요. 안 움직여요. 그 다음 이 단추는 이 자리 그대로 이렇게 놓으세요. 반드시. 그리고 손을 딱 잡고 단추를 이렇게 다시 또 이제 삼각으로 다시 그 자리 그대로 그렇게 꿰매주는 거예요. 단추를 움직이지 않도록 손으로 잡아주세요. 이렇게. 실이 엉키면 아주 곤란한 일이 생기겠죠. 여기도 딱안 붙었네. 그냥 놓자고요. 그럼 이렇게 여기가 간격이 뒤끝이 일정하도록 손으로 항상 잡아주고 이 손으로 밀어가면서 맞춰줘가면서 단추를 이렇게 다는 거예요. 이렇게 굳이 네번안 해줘도 실을 네개 꼈기 때문에 이거는 한번더덜 해줄래요. 한쪽은 두 번, 한쪽은 한 번만 했어요. 그래서 절대 떨어지지 않아요. 표시도 안 나요. 원래 네줄 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편법을 쓸 수도 있다는 거. 그래도 안 떨어져요. 다시 여기서 다시 이제 고정을 또한번또 시켜줘요. 그러면 이제 다 달렸죠. 안 흔들려. 이 실이 조금 흔들려도. 그럼 다시 여기 또 이렇게 고정을 시켜. 손으로 잡고 또 이렇게 손으로 잡아. 단추는 잡고 그 자리에서 이 밑으로 다시 이렇게 바늘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단추를 항상 손으로 잡아줘. 그래서 이 간격을 항상 맞춰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렇게 바늘로 이렇게. 이렇게 다시 이 자리에 이렇게 고정을 시키면서 잡고 다시 이렇게 해보고 또 이렇게 한번더 들어가서 또 이렇게 해서 이건 얇은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실이 더 두껍잖아요. 옷이 얇아서. 그래서 한번 가는 것도 안 해줬어요. 그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아까처럼 또 이렇게 하면 실을 고정 또 시켜줘도 돼요. 안 시켜줘도 되지만 실이 흔들리면 단추가 흔들리죠. 이렇게 해서 고정시키고 또 이렇게 또 잡고 또 이렇게 바늘 손으로 잡아. 그리고 나서 바늘로 끼고 또 이렇게. 그래서 이 자리가 제일 잘 간격이 맞도록 손으로 이렇게 움직여서 이렇게 만들어줘요. 고정되도록 움직여서 이렇게 만들어주고 또 다시 한번더 이렇게 해서 뒤로 가도 돼요. 뒤로 안 가고도 마무리 해볼까요? 자, 뒤로 안 가고 하는 게더 낫겠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됐어요. 그죠? 단추가 다 달렸어요. 네 번씩. 자, 여기는 한 번도 안 해줘도 마지막에는 항상 네 번씩 해줘야 돼요. 이 끝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이거는 이것이 떨어지지 않으면 잘안 떨어져요. 자, 그러면 단추 사이에다가, 이 밑에다가, 이렇게 바늘을 살짝 꼽아, 천을. 그리고 이게 두번 감아줘요, 이렇게. 세번 감으면 끊어질 염려가 많아. 그래서 실을 이렇게 빼죠. 자, 이거는 절대 안 끊어져. 안 풀어진다고요. 어떤 도매 마무리보다도 안 풀어져. 그러면 이실 끝을 이제 없애주기 위해서 이천 속으로 바늘을 넣고 쫙 빼서 이 실을 끊어줘. 끊어주면 이 꽁다리 실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 그러면 이렇게 소매가 이제 나란히 단추가 나란히 달렸죠. 이렇게 달렸잖아요. 자, 이렇게 단추 달아준다는 거. 자, 이렇게 나란히. 초자구는 스팀이 가면 없어져 버려요. 자, 이렇게 단추 달아요. 자, 한번더 해봐. 안 해봐도 되죠? 그러면 내가 이거는 마지막 마무리를 할 테니까. 자, 이게 똑같은 옷이 있어요. 이게 좀 똑같은 옷이에요. 똑같은 방식의 옷이에요. 이게 지금.
똑같이 돼 있죠. 이것도 역시 박아져 있고 단추가 똑같이 달려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이것을 가지고 똑같이 같은 방법으로 지금 하는 방법으로 해보세요. 단추 떼고 똑같이 이렇게. 자, 할 수 있겠죠? 네. 어려운 거 아니야. 이것도 다 올리는 거예요. 오늘은 이걸 연습할 거고, 집에 가서 연습해보고, 숙제를 해오고. 할 수 있겠죠? 여자 옷이나 남자 옷이나 거기 서면 다 비슷비슷해요. 자, 그래서 이거 연습할 만한 옷이 있어요? 어? 이런 스타일을 찾아봐야 돼. 없을 것 같아서. 이거? 많아. 걱정 말고. 네, 자, 이렇게 해서 제 6강이죠. 6강. 개인 교습 6강 처음에 단추 달기 해봤습니다. 여러분 연습해보시고 이 쉬운 것 같지만 이렇게 깨끗하게 원래처럼 해줄 수 있도록 달인이 돼야 돼요. 연습만이 이거 해준다 이 말이죠. 그 섬세한 거 단추 달 때도 그죠? 이것도 보니까 고표로 달아졌네. 그죠? 네. 자, 이 간격 올라가는 간격 옆에 8분의 1만 떼놓고 단다는 거 여기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네. 달아주면 되는 거예요. 네. 자, 감사합니다. 6강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네. 네.